조국 장관의 어떤 오늘 굉장히 제가 조국 장관님의 트윗 SNS를 보면서 야, 쌓인 게 정말 많으셨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우리 조국 장관님의 이 조국 광견 취재와 애완견 취재 그리고 무취재 언론은 죽었다라는 SNS를 보면서 작년 하반기 떠올라서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소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혓바닥 안에 하얀 그 소태처럼 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조국 장관님이 오늘 작심한 듯이 어떻게 보면 언론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광견 취재와 애완견 취재 그리고 무취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론에게 바라는 것은요, 민주 진영의 어떤 응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과거에 언론이 지켰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달라는 거죠. 요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언론의 형태를 보세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기계적 중립이라도 있었어요. 기계적 중립도 없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차라리 양비론을 써주든가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언론은 광경병이 뭐예요? 조국 장관님의 언론을 광경병에 여러분들 묘사했다는 건 미친 개예요. 그렇죠? 언론은 광경병이라는 건 미친 개에 비유하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불리하다거나 언론사 사주 등이 연루된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혀로 빨아주고 핥아주고 마사지 해주고 진짜 충성을 다하죠. 진짜 사주를 위해서는 얌전을 떠는 애완견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취재도 하지 않아요. 검찰발 정보만 받아쓰는 경우에서는 무취재라고 하죠.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검찰 사태 때 언론이 취재를 단 하나라도 했나요? 나 묻고 싶어요. 작년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낼 때 도대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취재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유튜버들. 그때는 이 그러니까 가난한 조선일보, 한겨레나 경향이나 똑같은 새끼들이었어요. 그냥 모든 언론이 단독이라는 것을 붙여갖고 검찰이 흘려주는 거를, 응? 쓰는 것들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취재였냐고요. 그래서 무취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조국 장관님이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응?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취재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건과 지금의 언론은 뭐가 다른데? 응?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이? 작년 조국 장관님 조선일보 단독, 조국 장관 차 주차장에 주차. 그걸 단독이라고 써요. 자택 입구에서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망원렌즈로 땡겨가면서 응? 온 가족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심지어 조국 장관님이 자녀분들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는 장면도 찍어갖고 조국 장관님의 모습을 찍고 이게 언론입니까? 조국 장관님이 1년이 지나도 얼마나 분노하고 응? 고통의 앙금이 얼마나 컸으면 언론을 광경병 그리고 기계적 균형감마저 잃었다. 응? 취재도 안 하고 미친 새끼들이죠. 응? 얘네들이 인간들이에요? 조국 QM3 차량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이게 여러분들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국
QM3 차량,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그럼 자기 차를 남의 집 아파트에 주차하냐? 어? 아, 이게 기사냐고요. 그럼 내 차를 내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대지. 내 차를 남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대냐고. 어? 이것들이 인간이냐고. 응? 참,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 결국은 나경원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형태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적 정의, 확증 편향적인 검찰의 수사에 의한 받아쓰기. 진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야지. 조국 장관님이 당했던 그 고통들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아, 이건 백태구나. 소태가 아니구나. 혓바닥 안에 하얀 거는 백태구나.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켜볼게. 여기서 한번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과, 그쵸? 윤석열과 민주당. 그쵸? 윤석열과 민주당. 거의 이제 1년이 좀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을 지나고 보면, 4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4번의 변곡점.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때 엄청난 응원을 했죠. 그쵸?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엄청난 응원을 하다가 바로 비난으로 바뀐 것은 몇 개월 걸리지 않았죠. 그러면 윤석열과 우리 민주주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당연히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제 윤석열과의 우리가 갈등이 시작됐죠. 첫 번째 시점은 조국 장관님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국 일가를 구속영장을 칠 때부터 했죠. 뭐지? 뭐지? 그때가 이제 시발점.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검찰이 조국 장관을 저렇게 친 것은 검찰 개혁에 누가 봐도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고 검찰개혁을 이루려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다, 검찰이.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검찰개혁을 윤석열과 검찰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요, 정치권의 영역이에요.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정치를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요즘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의 영역이었어요. 정치의 영역인데 윤석열이는 그때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정치질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거 개입 사건. 두 번째 갈등은 언제 일어났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언론에 비판들이 나오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에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 전환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울산 선거 개입. 그렇죠? 울산 뭐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끄집어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고 전직 청와대 인사들 임종석 뭐 윤건영 뭐 너무나 청와대 참모들을 전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핵심부와 관련되고 이때부터도 정치를 한 거죠. 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 이기기만 하면
당연히 쟤네들이 생각할 때 총선에서 150대 150이나 뭐 150석 이상은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일단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를 해놓으면 결국은 선거법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몰아가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를 겨눈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딱 나오면서 검찰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검찰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검찰 정치질 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견제를 날린 거예요. 응?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게 바로 세 번째.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죠.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었어요. 그렇죠?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나 여기저기서 억울하면 옷 벗고 정치해라. 윤석열 억울하면 옷 벗고 정치해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민주진영에게 확인을 시켜줬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이게 뭐다? 원전 수사예요. 윤석열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 바로 이 원전 수사예요. 윤석열은 뼈가 아플 거예요, 나중에. 검찰의 흑역사 중에 가장 크게 남을 게 원전 수사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공약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역대 어떤 검찰도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었어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검찰의 행위였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된 것을 윤 총장이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윤석열을 여권에서는 정치인으로 분류를 했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한 일련의 과정이었죠.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나타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검찰과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도 수사 지휘권 발동을 지금 가장 적절히 제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추미애 장관님의 그 수사 지휘권 발동은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죠. 근데 언론은 뭐라고 쓰냐?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이거예요. 20일 만에 5차례 일단 감찰 지시에 피로감 호소. 여러분들 이 기사의 잘못된 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YTN이라는 정부 지원금 만든 새끼들이 이 기사의 가장 잘못된 게 뭐예요? 20일 만에 5차례 일단 감찰 지시에 피로감 호소. 이 기사의 가장 잘못된 것은요, 기계적 중립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의 생각을 대변해 준 거죠. 그렇잖아요. 검찰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게 도대체 누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를 피로감을 호소한다? 누가 피로감을 호소하냐?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냐? 검찰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거죠. 검찰 전체가 피로감을 호소하냐? 아니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감찰 지시를 했는데 피로감인지 정말 악의적인 기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피로감 하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요? 세월호 참사 때 조중동이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진실 규명하라 그랬더니 어? 교통사고니 세월호 피로감을 계속 국민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뉘앙스예요. 그쵸? YTN 이래요. 오늘 이거 오늘 기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최근 20여 일 동안 5차례나 달한다라고 하면서 검찰 기소의 적정성까지 따져보라고 한걸 놓고 논란이 거세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거는 뭐야? 명백히 감찰의 불만을 품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입장을 균형감각 없이 그대로 언론에서 편향적인 보도죠. 대표적인. 그러면 제가 하나씩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가 왜 정당했는지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검찰이 졌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냐? 그 누구도 검찰권을 감찰하지 않았거든. 그쵸? 여태까지 검찰을 누가 감찰을 합니까? 지네끼리 그냥 법무부도 자기네가 장악하고 있고 검찰도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누구도 검찰을 감찰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쵸? 유일하게 추미애 장관이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 감찰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한 번도 자기네들은 어따 대고 우리를 감찰해? 당연히 받아야 할 검찰은 감찰이 피곤하다고 엄살 부리는 거예요. 응?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감찰이 피곤하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감찰과 징계를 남용하는 조직이 누구야? 여태까지 검찰이 스스로들이 감찰하고 징계를 남용하는 조직이 검찰이었어요.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은 뒤에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점에서는 감찰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거 위법이야?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감찰을 받지도 못했고 그동안 응하지도 안 해놓고 피로감부터 시달린다? 이게 뉴스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여태까지 제대로 된 감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배경을 한번 봅시다. 업무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특수활동비 처리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을 안 해요. 여러분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윤석열의 쌈짓돈이에요? 누가 봐도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남들은 특활비 잘못 쓰면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 수사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감찰마저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게 검찰이 민낯이에요. 자기네들은 그 어떤 죄도 저지르지도 않고 자기네들은 그 누구도 기소할 수 없다.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그런 검찰의 오만함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라 그래도 업무 목적에 그 돈은 사용이 금지된 특수활동비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내역을 밝혀라. 라고 하면서 감찰을 지시한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이동재 기자와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재소자를 협박해서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이자 작가인 유시민 전 장관을 엮으려 그랬던 사건, 당연히 이거 감찰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검찰이 하면 감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감찰 사항이죠. 그 다음에 수조원 때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사기범의 범죄를 덮었고 혐의를 받는 조직에 대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처분을 했던 그 사건 다시 조사하라. 이게 왜 불필요한 감찰입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을 본인들이 덮고 안 했던 것이죠.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갖고 있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응? 수억 원대 범인들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검사들의 룸사롱 접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사라는 게? 검사들은 룸사롱 접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가? 그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 검찰은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언터처블이에요. 어디서 이것들이 우리를? 언론이요? 검찰 개혁 되면요, 언론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언론이 저렇게 본인들이 언론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조작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은요, 검찰의 기소권이 살아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힘을 등에 업고 내가 기사 한번 쓰면 검찰이 움직여. 바로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조화로 통해서 그들은 상상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검찰이 개혁되면 언론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 씨 예결위원장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결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을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아마 분노를 했을 겁니다. 지금 정성호가 물론 비주류 라고 알고 있지만 이러면 안 되죠. 현재 적폐들과 대한민국 검찰들이 가장 증오하는 존재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공격당하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추미애 장관이 공격당하는 이유는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특징이 뭐예요? 약한 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공통점이 뭐예요? 힘없는 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힘없는 자들은 죽여버리고요. 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죽이려고. 비열한 존재들이죠. 지금 현재 적폐의 기득권들이 가장 증오하는 존재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을 보면요. 지쳐가는 모습도 보여요. 나 홀로 검찰개혁의 맨앞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쟁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본인들 대신해서 앞장서서 총알 맞고 싸워주는 사람들. 정성호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국회의원 할때 당대표를 했고 너보다 2년 선배인 정성호 추미애 장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이랑 설전을 벌이는데 정성호가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 달라 정도껏 하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이게 자기 당 선배에게 할 소리야? 어?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하셔라? 이 새끼가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응?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새끼들은. 전투를 혼자 하라고 냅둬? 전쟁을 혼자 치러? 정성호 씨가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서 진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적어도 자기가 모시던 당대표고 연배도 2살이라 많은 추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응? 장관님,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예의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어따 대고 정도껏 좀 하세요? 짜증을 부려? 추미애가 지금 지쳐가는 모습이 안 보이나? 여러분들 안 보여요? 저는 추미애 장관 지쳐가는 모습이 보여요. 진짜로 보시면요. 응원을 못할 망정. 양비론으로 어따 대고 국민의힘 의원과 검찰개혁 앞에서 총알을 맞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양비론으로 몰아가면서 응? 진혜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투는 같이 할때 제맛이고 빈대는 솎아내야 제맛이다. 정성호 씨 그렇게 살지 마.
당신 배지를 달고 지금 있는 것도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준 것이고, 검찰개혁 하자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최대 염원이에요. 그 따위로 살지 마요. 전투를 함께 하는 것이고, 총알도 같이 맞아주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예결위원장 처앉아 갖고, 어? 예산이나 방망이 두드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본인이 뭔가, 어?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성호라는 예결위원장보다 추미애를 더 지키고 싶은 게 국민의 마음이다. 정성호 씨는 당장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하라. 반드시 사과하라. 사과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지금은 아군에게 총질할 때가 아니라 다 함께 전투를 할 때다. 사과해라. 마지막 기회다, 정성호 씨. 개총수가 얘기한다. 사과해라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지치지 마시라. 지쳐 가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진짜 지치지 마시라. 끝까지 우리 지지자들이 있다. 검찰 개혁만 완수해라. 대권 반열에 본인이 안 나온다 그래도 우리가 끄집어내겠다. 그쵸? 검찰 공수처 출범시키고, 검찰 개혁만 제대로 하셔라.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보상해 드린다. 말안 해도 대권 후보다. 그렇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추미애는 적어도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적어도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어떤 지금 적폐들이 공격을 해서 일부러 추미애 장관의 혐오 지수를 높이는 거에 내 눈에 보이는데, 추미애 장관 외로워 마셔라. 당신의 그 힘들고 지쳐가는 모습은 결국은 국민들이 알고 마음속에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힘내시라.